반도체 수급난으로 지난달 자동차 생산이 감소했지만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 대수는 30만 6,462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.3% 줄었습니다.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주요 도시 봉쇄로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조업 일수도 감소한 영향입니다. 하지만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19만 6,780대로 12.4% 늘었고 수출 금액도 44억 달러로 6.1% 증가했습니다. 이로써 수출 대수와 금액 모두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의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. 친환경차 수출 금액은 42.4% 증가한 13억 2천만 달러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